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새벽에 방송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불닭볶음면과 군만두 4개, 간장, 단무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약간 먹방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개미쳤다. 군만두. 그리고 불닭에다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미쳤는데? 와, 개미쳤다. 와, 와, 근데 너무 매운데?
와. 태종 씨, 콜라랑 얼음이랑 컵이랑 좀 갖다 줄수 있어요? 자, 또 먹겠습니다. 와. 자,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군만두. 보이시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자, 이거 한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보였나요? 와. 여러분, 땀 보이세요? 자, 다 먹었습니다, 일단. 일단 봐봐. 진짜 운동 안 해라, 땀 봐봐. 자, 그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먹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항상 건강을 좀 챙겨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20대 때는 막 미친놈처럼 푸파도 하고 막 불닭볶음면 막 7개, 어? 비빔면 막 5개, 6개 이래 먹고 막 그러고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을 좀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20대 때 방송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 새벽 되면 맨날 배고파서, 내내 치킨 파닭, 굽네 치킨, 데리베이크, 피자, 뭐, 프링글스도 엄청 많이 먹고, 방송하면서. 먹방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먹으면 이제 졸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먹고 나서, 3시간 뒤에 자야 됩니다. 진짜로.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잘안 지켜져 이게. 근데 제가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20대 때 진짜 먹고 그냥 젊고 막 건강하다 생각하니까 먹고 바로 자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역류성 식도염 아직도 있는데, 건강할 때더잘 관리하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먹고 바로 자고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오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먹고 바로 자도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역류성 식도염이 오면 이제 그때 되면 먹어도 소화가 잘안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막 더부룩하고 막 불편하고 속이 막 음식이 잘 안 들어가고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식사를 하고 나면 3시간에서 4시간 지나고 자야 됩니다. 진짜 이거 무조건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저도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살아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건강관리를 워낙 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들 특히 우리 시청 방송하시는 시청자분들 어린 분들 많으니까 뭐 먹고 나면 바로 자지 마. 절대로. 특히 저녁에 막 야식으로 10시에 먹었어 그러면은 3시간 소화시킬 자신 없으면 많이 먹지 마세요 진짜로. 물론 사람마다 다 이제 다르겠지만은 다 이제 장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이제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저는 이제 맨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새벽 되면 항상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자주 먹방을 좀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먹방도 이렇게 제가 앞전에 라면 먹방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지금 찍고 있는 이유가 유튜브에 먹방을 그렇게 올려달라고 댓글이 달려요. 그래서 이제 먹방을 저는 이제 방송에서는 안 하고 그냥 끝나면 뭐 챙겨 먹고 왔는데 형님들이 하도 찍어달라 해서 찍습니다. 재밌게 보시고요. 맛있게는 안 먹었습니다. 그냥 배고파서 진짜 먹는 거예요. 저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고파서 먹는 겁니다. 그냥 진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아무튼 그냥 여러분들은 뭐 재밌게 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 그냥 저는 배고파서 먹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빠이.